오늘은 이제 그 컬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후반에는 두 팀이 대결을 펼쳐서 진 팀에게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완판이에요. 도네이션 금액의 두 배를 사비로 사비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진팀이 두 배를? 아니 괜찮아. 네. 왜냐면 우리는 저 안 괜찮아요. 우리 방 아니 우리 방은 천 원짜리 이상 안 들어. 아, 기부가 자 드디어 도네가 바로 들어왔어요. 뭐야 뭐야? 아, 기부하라! 아, 하지 마라! 아니 도네를 하지 말라는 이 사람 아니야? 아 진짜 아 대중분도 아 이게 그럼요. 아 천 원 또 나왔어. 그렇습니다. 하지 마. 예. 아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엑시가 엑시했다. 엑시했다. 아 엑시했다. 끊임없이 도네가 지금 기다려보세요. 적금 및 보험 해지하러 갑니다. 적금 및 보험 해지하러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스톤으로 하면은 당연히 팀팀이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지만 당연하죠. 다른 볼들을 사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또 사실 이렇게 팀 실제로 뵌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연예인 보는 기분. 네. 결혼하셨잖아요. 영민 씨 결혼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은정 씨는 최근에 또. 애도. 예. 아들을 낳았고. 네, 아들도 낳고. 아, 아들이에요? 아들. 네, 어, 아들이에요? 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서호. 서호? 서호. 네, 서호. 서호. 네, 이제 7개월 됐어요. 7개월? 네. 아까 전에 봤어요. 아, 예뻐. 아까 봤어요. 너무 예뻐요. 아, 7개월이에요? 네. 동안이네. 우리 아들. 아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6개월인 줄 알았어. 그럼요, 손으로 잡고 먹고요. 분유 줄 때 네. 어떻게 주나요?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아, 이게 맞네. 아, 무섭다고 시작합니다. 아, 정확한.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정말 최고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소리 부담 많이 갖고 왔네. 마지막 이펙트 하나 남기고 가려고.